목사와 결혼한 죄밖에 없다는 이대 약대 출신의 약사 이희숙 사모님이 남편 이병희 목사님과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신바람 나는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 와서 버틀러 대학 약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했다. 그 무렵 나는 결혼 대상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믿음 좋고 키가 나보다 크고 미국 유학생에 나보다 한두 살 위인 건강하고 성품 좋은 신랑감을 찾아주세요. 그러던 중 숭실대 총장이셨던 어윤배 장로님의 중매로 이병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시애틀 공항에서 만나기로 하여 비행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는데 까만 양복을 입고 왼쪽 포켓에는 빨간 손수건을 꽂은 동양 남자가 내려오는데 너무나 멋지게 생긴 미남이었다. 그리고 기다리는 나를 보자 환상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데 나는 그를 보는 순간 한마디로 뿅 갔다. 아, 바로 저 남자다. 내 남편감이다. 상당히 흥분했다. 우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함께 내 차를 타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는데 너무나 떨렸다. 즐거운 첫 만남의 대화를 나누던 중이 목사는 그날 밤에 결혼하자고 내게 청혼했다. 나는 이 목사를 보고 첫눈에 반했지만 막상 첫 만남에서 청혼을 받고 보니 너무나 당황해서 지금 당장은 대답하기 힘들어요 했더니 그러면 하루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하는 것이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었는데 단한 가지 그가 목사인 것만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나님, 다른 점은 다 좋은데 목사 남편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해 주셨다. 희수가 네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약사 면허증을 얻고 한 모든 것이 네 힘으로 된 것이냐? 다 내가 도와주어서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는 내게 학위만 받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어요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목사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막상 결정을 하고 나니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넘쳤다. 그런데 내가 이병희 목사님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한국에 알리자 부모님께서 무척 실망하셨다. 희수가 네가 미국 유학까지 가서 어려운 공부를 하고 한국에 나와서 큰 사람이 될줄 알았는데, 그리고 약사가 되었으면 의사하고 결혼을 하지 왜 하필이면 목사하고 한단 말이냐. 목사 사모의 삶은 도마에 올려놓은 생선과 같아서 성도들이 칼로 너를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고통이 많이 따르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임을 알아라. 그리고 사모의 삶은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와 같아서 사생활이 없고 모든 사람이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여 보고 간섭하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다. 그러나 이 목사를 만나 첫눈에 홀딱 반해버렸고 이미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으니 어쩌랴. 그해 11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막상 목사 사모가 되고 나니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다. 교인들은 내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옷을 좀 산뜻하게 입고 나가면 사모가 파리 패션쇼에 나가나? 웬 멋을 그렇게 내지? 하기에 그 다음 주일에는 옷을 좀 검소하게 입고 나갔더니 사모가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럽다고 수군대는 것이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 교회 가는 것이 점점 싫어졌을 뿐 아니라 교인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성도들의 눈을 피해 다녔더니 사모가 거만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으면 했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이민 온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하고 비난을 해대니 내가 이거 결혼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다. 결국 나는 남편에게 이런 말로 협박했다. 당신은 미국까지 유학 와서 학위도 받은 사람이 머리도 명석한 분이 왜 월급도 많지 않은 이런 목사 직업을 택해서 고생을 해요. 차라리 목사 때려치우고 다른 직업을 찾든지 못 찾으면 그만두세요. 제가 우리 식구 다 먹여 살릴게요. 나는 이렇게 시달리는 목회 생활은 함께 할수 없습니다. 당신이 목사직을 안 때려치우면 내가 떠날 거예요. 사실 나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전혀 남편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다. 그러나 늘 남편에게 전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나 당신 직업은 너무나 싫어요. 하면서 목사 직업을 제발 바꾸라고 들볶았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 위가 쓰려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근무하는 병원 약국의 여러 가지 약을 병째로 마셔가면서 위를 달랬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경성 위궤양이라며 마음이 안정되면 저절로 나을 거라고 했다. 나는 음식을 아예 믹서에 갈아 조금씩 마시면서 간신히 직장 생활을 했지만 건강이 점점 나빠지며 자주 피곤했다. 한 번은 병원 약국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창문으로 복도를 내다보니 입원했던 한 환자가 죽어서 시체실로 이동해 가고 있었다. 나이 많은 미국 동료 약사가 희수야, 너는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니? 하면서 느닷없이 물어왔다. 당시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이라 비록 목사의 아내였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전혀 없었다. 내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남편 목사님 일에 협조를 잘 한 날은 천국에 갈 것 같았지만 피곤하다고 신방도 따라가지 않고 목사직 그만두고 다른 직업 찾으세요! 하면서 남편 목사를 괴롭힐 때는 천국은커녕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젊었지만 위궤양에 시달리고 또 병원에서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없이 사모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었다. 성도들은 속상한 일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받지만 사모는 마음에 갈등이 생겨도 털어놓고 의논할 대상이 없다. 목회하는 남편에게 힘든 문제를 말하면 안 그래도 성도들의 문제로 힘든 사역을 하는 남편이 신경 쓸 것이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사귀려니 그것이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남편 목사님은 내게 몇 번이나 당부했다. 당신 혹시 무슨 속상한 일이 생겨도 절대 성도들에게 털어놓고 말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럼 사모는 누구에게 답답한 일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옮기지도 않으시고 소문도 안 내시고 문제도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잘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요. 했다. 그래서 나는 속상한 일이 생기면 기도실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다 털어놓았다. 하루는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너무나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자존심이 무척 상하고 화가 났다. 그래서 또 지하 기도실로 내려가서 하소연을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칭찬과 위로와 격려는 못 받을 망정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보상입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약사로 부족함 없이 일하는데 목사 아내라는 직책 때문에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평생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목사와 결혼한 죄가 큽니다. 하면서 엉엉 울며 주님께 내 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소연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인지 환상인지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십자가에 달려 피를 철철 흘리시는 처참한 모습에 나는 너무나 놀라서 오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나 피를 많이 흘리시다니요. 아니, 희숙사모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고통과 침뱉음과 억울함과 수모를 다 참으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날 위해 일하다가 억울한 말을 좀 듣고 자존심 깎이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원통해하며 울고 있느냐? 하셨다.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오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의 몸에 또 다른 못을 박았군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잠 속에서도 흐느끼 울었다. 그 후 나는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속상할 때마다 그때 경험한 사건을 떠올리며 그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못 참을 일이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없지.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면서 푯대를 향해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그 후 교회가 계속 부흥하여 성도가 많아지자 성도들의 가정신방, 병원신방에 새로 이민 온 가정들을 돌보느라 바쁘게 뛰는 남편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약사로 계속 일해야 하는지
목사님의 목회를 전적으로 도와드려야 하는지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약사 일을 못하게 하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고 전적으로 남편의 사역을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나는 가정의 경제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한 후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 약사라는 직업은 내가 미국에 유학 와서 젊음을 불태우며 많은 고생과 노력 끝에 얻게 된 전문직이다. 월급도 많았고 은퇴할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었다. 그런 직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손해를 보는 아까운 포기였다. 그러나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내게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귀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린 사랑과 헌신의 행위였다. 약사 일을 그만둔 이후 나는 남편 목사의 말대로 아스피린 감기약 대신 신약과 구약을 조제해서 창공을 날아다니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신령한 천국 약사로 바쁘게 쓰임받으니 얼마나 축복인지. 직장 생활을 하던 내가 사표를 내고 전적으로 교회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다. 어떤 의사 성도는 목사님 가정에 1년분의 쌀을 대겠다고 하며 쌀을 몇 포대씩 사다가 갖다 놓고 가셨다. 어떤 부인은 유명 백화점에 선물권을 주면서 필요한 옷을 사입으라고 했다. 또 어떤 성도는 사모님이 돈을 여유있게 쓰시다가 지금은 일을 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하면서 용돈으로 쓰라고 봉투를 전해주었다. 아무에게도 아쉬운 소리나 어려움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인들이 자원하여 목사 가정을 돕기 시작했다. 하루는 목사님과 신방을 갔다 오니 어느 집사님이 비싼 스테이크와 새우를 한 상자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두고 갔다. 사실 내가 돈을 벌어 생활할 때도 아끼느라고 그렇게 마음 놓고 비싼 것들을 사 먹지 못했는데 주님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니 오히려 성도들을 통해 사랑과 축복을 더 넘치게 받았다.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를 외치며 남편 목사님을 도와 목회 일선에서 더 열심히 내조하며 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오후 김인원 장로님과 김영무 권사님 내외분이 자동차를 각각 한 대씩 따로 몰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권사님은 자기 차를 몰고 오셨고 남편 장로님은 멋진 파란색의 신형 올스모빌 98 세단을 몰고 왔다. 어디에 갔다 오시기에 자동차를 따로 타고 오세요? 물으니 장로님은 내게 자동차 열쇠를 턱 건네주시며 이 자동차를 목사님 드리려고 사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하시는 게 아닌가. 장로님은 의사라 세금 관계로 자동차를 자주 바꾸는데 이번에도 새 차로 바꾸려고 마음에 드는 차를 결정하고 서류를 다 작성한 후에 사인하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야, 너는 항상 최고급 차로 바꿔 타지만 너의 영의 아버지인 목사님은 오래된 고물차를 타고 신방하느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 차는 너의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단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누가 그러는가 하고 뒤를 몇 번이나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자기 귀에 큰 음성으로 두 번씩이나 들려서 아내 집사에게 이야기했더니 아유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마음 바뀌기 전에 지금 당장 목사님께 갖다 드립시다 해서 이렇게 새 차를 사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이 사실은 목사님과 사모님만 알고 계시고 절대 다른 사람들에겐 밝히지 마세요. 부탁하시며 번쩍번쩍하는 새 자동차를 우리 집 차고에 넣어두고 기뻐하면서 떠나셨다. 남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귀한 헌신을 만배로 채워주십사고 간절히 축복기도를 해드렸고 우리가 새 차를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가 쓰던 차를 거저 주어야겠다며 당시 박사학위 공부를 하러 온 자동차가 없는 유학생 부부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들은 목사님께서 쓰시던 차를 물려받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며 그 아내가 교회 사무실에 나와 비서로 일하며 열심히 교회 일을 도왔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렸더니 이토록 넘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목사의 아내, 사모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귀하게 헌신된 분들이다. 보통 가정의 아내들은 자기 식구들의 문제만 놓고 고민해도 되지만 사모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대가족들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기도해야 한다.
누구보다 수고가 많지만 위로와 칭찬보다는 상처가 더 많다. 목사님들이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의 종으로 대접을 받지만 사모들은 그늘진 뒷자리에서 벙어리 3년,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지내다 보니 때로는 엉뚱한 오해로 동네 북처럼 얻어터져 신음하며 몸과 마음은 온갖 병으로 망가져버린다. 목사님들은 신학 공부를 한 후 각종 세미나에 다니시면서 자신의 영성 개발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만 대부분의 사모들은 전혀 훈련과 교육의 기회도 없이 목회 일선에서 남편을 도와야 한다. 사람들은 전문직인 의사나 변호사의 아내들에게는 남편의 전문 분야에 대해 알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외과의사 부인은 환자를 어떻게 수술하는지 몰라도 되고 변호사 부인은 법을 몰라도 전혀 흉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목사 사모는 남편 목사가 하는 전문 분야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식하면 흉이 되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 역시 어차피 목사와 결혼했으니 사모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영적 지도자의 아내로서 실력과 영성을 갖추어 남편 목사의 목회에 좋은 내조자가 되어야겠다고 뒤늦게 깨닫고 휴스턴 신학교와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목사와 목사 사모, 사역의 파트너십이라는 논문 주제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그후 나는 사모학 세미나를 열어 사모님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다. 성도들은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이 원망스러워진다. 그런데 주의 종을 대적할 순 없으니 만만한 대상이 사모가 된다. 그래서 사모를 공격하며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모가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님께 신경질을 내고 바가지를 끌게 되니 결국 둘 다 상처를 입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 되는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 자기 아내인 사모를 격려하고 보호하고 강력하게 대변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내 남편 이병희 목사는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 대해 불평을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저를 위해 더 기도해 주세요. 하시며 겸손히 받아들이시지만 만일 어느 성도가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했다는 소리가 들려오면 당회원이 되어서 사모한 사람도 보호하지 못하느냐고 꾸중할 정도로 내 방패막이 되어주신다. 한 번은 척 스미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갈보리 교회를 방문했다. 너무나 놀란 것은 그날 예배 도중에 목사님께서 온 성도들에게 내 아내인 사모를 괴롭히는 자는 곧 나를 괴롭히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어 각 부서에서 봉사하지만 매일 나를 위해 식사를 만들고 내 옷을 세탁하며 항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자는 오직 한 사람, 내 아내뿐입니다. 나는 사모의 도움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셨다. 그 교회 성도들 중 누가 척 스미스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괴로움을 주었는지는 몰라도 목사님이 직접 설교 시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 것이다. 한 번은 사모님들의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일 사모님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남편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뭡니까? 그러자 어느 사모가 서슴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마지막 말을 하고 죽을 거라고 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남편 목사님도 성도들도 사모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 선물로 위로하고 격려해 드리길 바란다. 내가 목사와 결혼할 때는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모두 아이고 희숙이가 외국 유학까지 가서 어려운 공부를 하고 의사하고 결혼하지 왜 하필 목사와 결혼해? 희숙이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다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내가 시집을 잘못 갔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지금은 희숙 사모야, 네가 우리 집안에서 시집을 최고로 잘 갔구나 하면서 모두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저는 목사와 결혼한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절규했지만 이제는 목사와 결혼한 것이 이렇게 귀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남편 목사님께 여보, 만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나는 목사인 당신과 또 결혼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남편 목사님도 진짜야? 하면서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흐뭇해 하신다. 남편 이병희 목사와 나는 만나자마자 결혼을 하여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1년 후에 아기를 갖기로 했다. 그런데 1년 후에 아기를 가지려고 하니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다. 걱정이 되어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가 검사를 받으니 의사는 내 자궁 위치가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어 앞으로 아기 갖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나는 의사의 말을 듣고 집으로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기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저의 잘못된 자궁을 바로 고쳐주시고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나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임신하게 되었다. 첫 딸 윤진이를 낳으니 미국 병원에서는 제일 작은 산모가 4kg가 넘는 제일 큰 아기를 낳았다면서 약사라 특별한 비타민을 많이 먹었나 보다며 야단들이었다. 게다가 갓난아기가 머리숱이 많아 새까만 머리를 하고 있으니 가발을 씌웠냐고 농담까지 하니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윤진이를 낳은 후 나는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는 꼭 아들을 주셔야 해요. 하나님은 둘째로 아들 재민이를 선물로 주셨다. 얼굴이 얼마나 큰지 대장부같이 잘생긴 아기였다. 김영수 집사님의 남편은 미국 병원의 마취과 과장으로 성공한 의사였다. 그런데 남편의 핍박이 심해져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원래 김 집사님은 키도 크고 인물도 예쁘고 아주 멋을 잘 내는 분이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남편과 보조를 맞춰 세상적인 향락을 누리며 살았는데 은혜를 받고 예수 안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자 남편의 핍박이 시작된 것이다. 내가 김 집사님, 다음에 기도회에 나올 때 남편의 구두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오세요 하니 집사님은 다음 주 기도 모임에 올 때 예쁜 보자기에 남편의 구두를 싸가지고 안고 나왔다. 우리는 그 구두를 보자기에서 풀어서 한가운데 놓고 모두 구두 위에다 손을 올리고 간절히 합심 기도를 했다. 하나님, 이 구두의 주인인 닥터 최는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구두가 먼저 교회에 나왔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는 이제 이 구두의 주인인 닥터 최가 곧 이 구두를 신고 교회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자 김 집사님은 통곡을 하며 엉엉 울었고 함께 기도하던 우리도 모두 엉엉 함께 울며 기도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며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다고 아내를 핍박하던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김 집사님은 주일날 예배 후에 교회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싶어 했기에 남편은 도서관에 필요한 책장을 자기 손으로 직접 예쁘게 짜서 갖다 놓았다. 남편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김 집사님은 정금 같은 믿음의 여인이 되어 전국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직을 맡아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다. 나는 1960년대 이화여대 약대를 다닐 때 미국 선교사님 댁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했다.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계속 꿈을 가져라는 도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에 유학을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교부 시험에 합격했지만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 선교사님, 늘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라고 하셔서 졸업 후에 미국 가서 공부할 꿈을 갖게 되었고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 미국에 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희숙 축하해요 한 후 거실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옆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돈을 얼마나 많이 주실까 큰 기대 속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큰 성경책을 내 앞에 펼쳐놓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를 읽어주시며 희숙, 나한테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한테 구해요. 너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됐으니 그분께 구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니 꼭 주실 겁니다. 하시며
내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나는 자존심이 상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보증수표와 같다고 하니 한번 믿고 구해나 보자는 마음이 생겨 집 가까이 있는 교회의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강대상 맨 앞에 나가서 마태복음 7장을 펴놓고 큰 소리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씀에 두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먹으로 교회 마룻바닥을 계속 두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아주 기뻐하시며 희숙, 기쁜 소식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셨다.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중보기도팀에게 내 이야기를 언급하고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그중 이사벨이라는 친구분이 자기가 희숙 학생의 후원자가 되어 미국에 오는 여비를 책임지겠다는 답장이 왔다고 하셨다. 지금 뒤돌아보니 그때 선교사님이 내게 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돈을 주었더라면 그 돈은 벌써 다 쓰고 없어졌을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후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증수표처럼 계속 사용하여 수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정부에서는 달러가 귀했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미국에 갈때 100달러만 환전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나는 미국에 와서 병원 약국의 보조 약사로 일자리를 얻었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돈을 아끼기 위해 식당으로 가지 않고 자판기로 가서 동전을 넣고 땅콩, 크래커, 치즈 등으로 배고픔을 겨우 달래며 일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지내다 보니 배는 더 고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하루는 견디다 못해 점심시간에 병원 기도실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는 가난하니까 배가 고팠지만 이렇게 부유한 미국에 와서까지 배가 고파야 합니까? 가지고 온 돈은 아껴서 써야 하고 월급은 한달 후에나 준다고 합니다. 정말 배가 고파요. 하며 울면서 기도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그만 울고 병원 원장인 잭한 박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나는 순종하여 그분 사무실을 찾아갔다. 원장은 반갑게 맞아주면서 미스 김,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하셨고 나는 서투른 영어로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은 얼마 되지 않아 매 끼니를 사 먹을 수가 없으니 월급을 미리 선불로 줄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원장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책상 서랍을 열고 명함을 꺼내어 뒤에다 무슨 글을 써서 주면서 이것을 사용하세요 했다. 돈이 필요하지 그 명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실망해서 약국에서 같이 일하는 미국 약사에게 보여주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희숙, 이건 돈보다 훨씬 더 좋은 특별 패스야. 한달 동안 액수에 제한 없이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무료 패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와 함께 병원 식당에 가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모든 음식을 접시에 담았다. 닭튀김, 샐러드, 파이 등을 가득 담아서 계산대 종업원에게 원장이 준 명함을 보여줬더니 미소를 지으며 오케이, 패스! 하는 게 아닌가? 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물론 언제든지 그 병원 안에 있는 식당에 가서 마음 놓고 원하는 대로 실컷 먹었다. 나는 잭 한이라는 병원 원장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에 너무나 놀랐다. 그런데 그 놀라운 특권은 내게만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그를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졌다. 그리고 병원 원장의 이름의 권세는 그 병원 안에서만 유효하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서나 쓸수 있는 특권이며 내가 받아 누렸던 특권은 한 달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유효기간 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패스인 것이다. 할렐루야. 한국에 살고 있던 동생 옥화가 미국으로 와서 시카고 병원에 간호사로 취직되어 일하고 있었다. 나는 동생에게 가끔 안부를 물어보면서 교회에 나가느냐고 하면 격주로 병원 근무를 하고 일하지 않는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녀 했다. 나는 동생을 주님께로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옥화야, 너 클리블랜드로 와서 일하면 어떻겠니? 여기 아주 좋은 신랑감도 있어. 그 말에 솔깃했던지 동생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와서 함께 생활했다.
목사 가정에서 함께 사니 동생도 하는 수 없이 주일이면 함께 교회를 나가야 했다. 한 번은 동생이 언니가 말하던 신랑감은 대체 어딨어? 하고 물었다. 응, 네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먼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신랑감을 보내주실 거야 하면서 우선 성령 받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금요일 철야 기도회 때 마침내 동생은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었다. 그 후 하나님은 좋은 신랑감인 정호균 청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케이스 웨스턴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한 번은 옥화가 말했다. 언니, 정호균 청년이 음악회에 함께 가자고 하길래 나를 계속 만나고 싶으면 수요일에 교회에 나오세요 했어.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둘이 나란히 앉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금요 기도회 때도 나와서 성령 세례도 받았다. 마침내 옥화와 그 청년은 우리 클레블랜드 한인교회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동생 부부는 결혼 후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삼성 부사장으로 연구소장의 책임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정호균 박사는 기도를 많이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감을 받아 많은 것들을 발명해서 자랑스런 삼성인상과 대통령상도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옥화 동생은 지구촌 교회에서 권사로 또 목장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성탄을 앞두고 분주한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소변을 보니 피도 섞여 나왔다. 그리고 통증이 더 심해져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가 사진을 찍더니 담석증이라며 큰 돌이 두 개나 있으니 수술 날짜를 빨리 잡자고 했다. 그러나 성탄을 앞두고 도저히 바쁜 교회일 때문에 수술 받기가 곤란했다. 의사는 진통제를 주면서 당신이 목사 사모니까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만일 소변을 볼때 기적적으로 돌이 나오면 수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면서 조그만 조리와 병을 주는 것이다. 집에 와서 나는 소변을 볼 때마다 돌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다행히 통증은 가라앉아서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일어나 화장실에 들어갔다. 또 조리를 대고 앉아서 주여 제발 돌이 소변과 함께 나오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내 귀에 똑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얼른 조리를 살펴보니 정말 희한하게도 큰돌두 개가 있는 게 아닌가. 즉시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더니 의사도 너무나 기뻐했다. 나는 그 돌을 병에 잘 간직해 두었다가 성탄 휴가 때 집에 온 딸과 아들에게 보여주니, 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요 하며 함께 기뻐하며 감사드렸다. 남편 이병희 목사님이 미국 클리블랜드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부친 이정한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편지를 보내셨다. 편지 내용은 늘 똑같았다. 사랑하는 아들 병희 목사야, 성령을 받아야 목회를 제대로 할수 있단다. 목사가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았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목회하면 그 목회는 인본주의적인 목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단다. 그러나 남편 목사는 그 당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이라 아버지의 편지를 쓱 한번 읽어보고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곤 했다. 남편 목사님은 운동을 너무나 좋아했다. 연세대 신학대학에 다닐 때 배구 선수로 활약했다고 하는데 배구뿐 아니라 야구, 탁구, 축구 등 운동이란 운동은 다 좋아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끝나면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 근처 공원에 가서 운동하며 여성도들은 불고기, 햄버거, 핫도그 등을 구워 점심을 먹고 주일 오후를 지냈다. 주일날 비가 오는데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보다 오늘 비가 오니 운동하기 다 글렀구나 할 정도였고, 토요일이 되면 TV로 중계되는 각종 경기를 볼 정도로 운동에 미쳐 있었다. 당시 아들 목사 집에 다니러 한국에서 오신 시어머니 정만순 사모님은 아들 목사가 토요일에 하루 종일 TV 앞에서 운동 중계를 보며 소리를 질러가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셨다. 아버지 이정한 목사님은 토요일이 되면 설교 준비를 하시기 위해 담요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받아오시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아들 목사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목사, 내일이 주일인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지 TV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하면
아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식구들이 다 잠들면 그때 조용히 기도할 거니까요. 하면서 항상 제일 먼저 잠자리로 들어갔다. 아마 하루 종일 열광적인 응원을 하느라고 피곤했던 모양이다. 자기가 응원한 팀이 지면 속상하다고 일찍 자고, 이기면 기분이 좋아서 잠이 잘 온다고 일찍 자고, 하여튼 토요일이 되면 운동 경기 때문에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였다. 목사님 자신도 자기가 운동광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다 몰라도 내가 좋아하는 팀의 선수들 이름은 물론 타율, 타점, 홈런 개수까지 다 외울 정도지 하면서 그것이 무슨 큰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정도로 운동에 푹 빠져 있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기도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남편 이병희 목사가 강 집사님 가정은 왜 요즘 예배 후 공원에 나오지 않지? 하면서 궁금해 하셨다. 아닌 게 아니라 몇 가정이 예배만 드리고 공원에 와서 함께 운동하지 않고 사라지곤 했다. 궁금해서 그중 한 집사님께 물어보니, 사모님, 저희 몇 가정은 예배 후에 저희 집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기 때문에 공원에 못 나갑니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그 집사님 댁을 찾아가 보니 그들은 예배 후에 집중적으로 남편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이병희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양떼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통성으로 울면서 기도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전했더니, 아니, 내가 어때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 저희들이나 변화되지? 하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부흥회를 갖게 되었다. 강사 목사님은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오셨다고 하며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오늘 밤 성령을 받도록 각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다 성령을 받자고 하셨다. 그날 밤 남편 목사님이 제일 먼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었다. 나 역시 강사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실 때 갑자기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것이 머리에 탁 떨어지더니 온 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르륵 하면서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났다. 그 순간 나의 죄들이 마치 필름을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지나가는 것이다. 네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했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교인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교만하게 대하지 않았느냐, 성령께서 책망하시며 내 잘못된 모든 죄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나도 모르게 어욱하고 울음이 터져나왔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 나는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엉엉 울면서 철저히 회개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니 그들도 나를 끌어안고 사모님, 제가 사모님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사모인 나를 미워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미처 몰랐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었고 그날 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후 우리 교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굳어진 혀들이 풀어져서 깊은 기도를 했고 열심히 전도했다. 그러자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해 급성장했고 초대교회 성도 같은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그후 어느 날 목사님을 따라 몇 주일 동안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할머니를 심방했다. 이 할머니는 교육도 많이 받으셔서 예의범절을 잘 지키시는 교양 있는 할머니였다. 그리고 아드님은 한인사회에서 유명한 의사이자 유지였다. 심방을 가보니 할머니는 이마에 찬 물수건을 얹어놓고 누워 계셨다. 머리가 너무나 흔들리고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 후 목사님이 할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이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자.
머리가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한다던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왜 나가니? 절대 못 나간다! 하면서 목사님과 나를 확 밀치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다.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이 딸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딸이니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이 딸에게서 나가라! 하고 계속 명령했다. 그러자 못 나간다고 버티던 귀신이 나중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퍼붓더니 목사님의 양복에다 침을 퇴, 퇴, 퇴! 뱉고는 나가버렸다. 그후 할머니는 큰 숨을 내쉬더니 그대로 방바닥에 누우셨다. 얼마 후 눈을 뜨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주면서 기억하느냐고 물으니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후 할머니는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두통에서 완전히 고침받게 되었다. 미국 병원의 내과 의사인 아들이 어머니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검사를 다 했고, 좋다는 약을 다 처방했어도 결국 고치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그를 묶고 있던 귀신이 떠나면서 병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 한 보따리나 되는 약을 다 내버리고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의사 아들과 며느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아들은 많은 동료 의사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했다. 유한영 박사는 성격이 조용하고 냉철하신 분으로 별로 말이 없는 분이었다. 반면 아내 김현수 권사님은 아주 활달하고 정이 많아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 자기 집에서 기도 모임을 갖자고 해서 우리는 주중에 그 집에 모여 기도회를 가졌다. 권사님은 남편도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신방을 와서 특별히 남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목사님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유 박사가 두 손으로 안수하는 목사님의 오른손을 덥석 잡더니 조사를 하듯이 요리조리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기도하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목사님 참 이상해요.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형광등 같은 불빛이 환하게 비쳐서 혹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시면서 무슨 속임수를 쓰시는가 해서 확인한 겁니다. 라며 목사님의 손등과 손가락 사이를 일일이 조사하듯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는 과학자로서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 후로 그는 한국에 나가서 정보통신계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충성하고 계신다. 철학 박사인 남편과 사는 여집사님이 있었다. 그 집사님은 의사로 병원에 근무하며 예배에 나와 피아노 반주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집사님이었다. 그런데 철학 박사인 남편의 반대로 힘이 드니 자기 남편을 만나 전도해 달라고 부탁해서 기도로 준비한 후그 집에 신방을 갔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철학 박사는 기다렸다는 듯 칸트, 사르트르, 키에르 케고르, 아리스토텔레스 등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름을 들어가며 그들의 철학 사상에 대해 설명하기 바빴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의 박식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다. 마침내 목사님이 지금까지 제가 박사님의 철학 강의를 다 들어주었으니까 이제는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부인하든지 그것은 박사님의 선택의 자유에 맡깁니다 하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준후 지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바로 그 주일에 철학 박사가 교회에 나왔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부인 집사님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 흥분한 어조로 설명했다. 목사님 내외분이 떠나신 후 우리도 시간이 늦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남편이 소리를 꽥 지르면서 침대 밑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제부터는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벌벌 떨며 흐느끼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흔들면서 여보, 왜 그래요? 하니 글쎄 말이야. 꿈에 이병희 목사가 나를 찾아와서 성경책을 펴고 책갈피에서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더니 네가 철학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건방지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그 칼로 내 가슴을 콱 찌르지 뭐야.
그래서 자지러지게 놀라 소리를 지르며 깨서 일어나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주일 아침에 남편이 먼저 교회에 가자고 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길래 함께 오게 된 거랍니다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계속 닦는 것이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밤 철학 박사인 그를 찾아가 그의 무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다. 철학 박사는 그 후부터 새신자 성경 공부에 참석하여 열심히 성경 공부를 마치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는 집사 직분을 받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변화되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에서라도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그 비싼 술들을 싱크대에 다 쏟아버립니다.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긴급한 목소리는 김영길 박사 부인인 김영애 집사님이었다. 서울대와 뉴욕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클리블랜드에 있는 나사에 직장을 얻어 이사온 김영길 박사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주일에 목사님, 저보고 술을 끊으라고 하시면 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라고 했다. 목사님은 은혜를 받으면 술은 저절로 끊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한 번은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 거실에 있는 장식장은 고급 술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김영길 박사는 진열된 술병들을 가리키며 아주 오래 묵은 비싼 술들이라고 자랑했다. 김 박사는 주말이 되면 술값이 싼 다른 주로 가서 트렁크에 고급 술을 가득 사가지고 돌아올 정도로 술을 좋아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자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완전히 깨져서 회개하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많던 술을 싱크대에다 콸콸콸 다 쏟아버린 것이다. 이 광경을 목격한 부인 김영애 권사가 아니 여보 이 비싼 술을 아깝게 왜 버려요? 차라리 친구들에게나 선물하지 했더니 내가 죄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것을 어떻게 친구들에게 주겠소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후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 그 좋은 직장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의 총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몫을 감당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교회를 빌려 쓰다가 교회가 부흥하여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자 건축을 하게 되었다. 건축 문제를 놓고 금요 기도회 후에 성전에서 홀로 남아 철야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흰 옷을 입고 세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희수가 왜 울고 있느냐, 울지 마라, 아버지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사라지셨다. 나는 그동안 어머니의 꿈을 한 번도 꾸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비몽사몽 간에 어머니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상해서 꿈꾼 내용을 편지로 써서 한국에 계신 아버지와 언니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96년 봄에 남편 목사님을 따라 한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함께 갔다가 시간을 내어 수원 친정집에 들렀다. 그리고 아버지께 우리 교회가 2만 5천 평의 큰 땅을 구입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 논을 좀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나는 내가 힘들다고 여태껏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한 번도 판 적이 없다. 그러니 논을 팔아 너희를 도와준다는 것은 기대도 하지 마라. 만일 너희가 한국에 나와서 목회를 한다면 내가 그 땅에 교회를 지어주마 하시면서 아직 믿음이 없으신 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하셨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아무나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금 논과 밭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을 떠나가실 때는 한 평도 못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땅 얼마라도 팔아서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일에 바치시면 하늘나라에 다 쌓일 것이고 아버지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헌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강요는 하지 않을 테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당장 응답은 없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바쁘게 일을 진행시키셨다.
당시 수원에 경기대학, 간호대학 등 많은 학교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자 학교 부근에 아파트와 빌라를 짓느라 건축업자들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하루는 업자가 아버지를 찾아와 현 시가보다 3배를 더 드릴 테니까 논을 파세요 하면서 계속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민을 하시다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가족회의를 열었다. 그때 형제들이 모두 아버지, 그 논을 시가보다 3배나 올려서 사겠다고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이번 기회에 그 땅을 팔아서 미국에 있는 이병희 목사와 희숙 사모가 교회를 건축하는 데 보냅시다 라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 땅을 팔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2억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 지금도 우리 형제들은 만일 시가보다 3배로 더 준다고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아버지는 그 논을 팔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가정 역시 건축 헌금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아들 재민이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등록금을 내기 위해 준비해둔 2만 달러, 약 2천만 원을 생각나게 하셨다. 나는, 오, 하나님 아버지, 그건 안 됩니다. 그 돈은 아들이 올 가을에 대학에 입학하면 첫해 등록금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돈에는 손을 댈수 없습니다. 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온 남편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여보, 할 말이 있는데 화내지 말고 들어요. 하면서, 재민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 등록금으로 쓰려고 준비해둔 2만 달러를 건축 헌금으로 드리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왔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말을 들은 나는 너무 놀라서 제게도 그런 감동이 왔는데 당신에게도 같은 감동이 왔으니 순종해야겠습니다. 대답했다.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서 찾아 주일날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순종하고 나니 우리 마음은 너무나 기뻤다. 몇달후 아들이 가기로 한 페퍼다인 대학에서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우리는 최소한 만 달러, 천만 원의 비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지 750달러, 75만 원만 내라는 통지서가 왔다. 목사님은 7,500달러라고 보내야 하는 걸 잘못 기록해서 분명히 동그라미가 하나 빠진 거야.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봐. 그래서 학교에 알아보니, 당신 아들 로버트가 특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다. 아들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은 등록금을 교회 헌금으로 다 바쳤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화만 내고 있을 게 아니라 자기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밤새도록 6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써서 학교 장학위원회 앞으로 보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이며 엄마는 약사인데 아버지의 목회를 돕기 위해 엄마도 약사 일을 그만두셨다. 그리고 내 등록금을 위해 저금해 두었던 돈을 교회에 다 바쳤다. 이제 나는 등록금이 없어 페퍼다인 대학에 갈 수가 없는데 학교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 장학금을 주면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모교의 이름을 빛낼 것이며 절대로 학교 측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믿고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간곡한 호소문을 학교에 보냈다는 것이다. 마침 이 학교는 기독교 사립대학교였다. 아들의 편지를 받은 장학위원회는 특별회의를 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특별 장학금을 주기로 하고 매 학기 750달러의 등록금만 받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아들은 4년 동안 거의 8천만 원이나 드는 비싼 사립학교를 단돈 600만 원만 내고 다녔다. 만일 그때 우리 부부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저금해 놓은 돈을 아들 등록금으로 사용했다면 나머지 3년간의 학비를 준비하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1년 학비를 헌금으로 바치게 하시고 나머지 3년 학비를 완전히 책임져 주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최용옥 구역장님도 구역 내에 열심히 불교를 믿는 분을 전도하려 하니 신방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당시 클리블랜드에는 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절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매일 아침마다 목욕하고 자기 집에 차려놓은 불상 앞에서 불공을 드렸으며 한국에서 다니던 절에 식구들 이름으로 돈까지 보내는 분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격이 강해서 시어머니, 시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10년 동안 서로 왕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게다가 위장병이 심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열심히 중보기도를 한 다음 구역장님과 함께 신방을 갔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의 마음문이 열려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그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차려놓았던 부처상, 묵주, 부적 등을 목사님이 가지고 가서 다 태워버렸다. 그 다음 주일부터 그분은 남편과 함께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후 잘 때마다 꿈에 큰 구렁이들이 혀를 널름거리며 자기를 공격하는 뱀 꿈을 꾸는 게 괴롭고 두렵다고 우리에게 하소연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앞으로 뱀 꿈을 꾸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며 사단의 상징인 뱀을 쫓아내라고 가르치신 후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그는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꼭 목욕을 하고 나왔다. 제가 부처를 모시고 섬길 때도 꼭 목욕을 하고 불공을 드렸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냥 올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열심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오랜 세월 괴롭히던 위장병을 완전히 고쳐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는 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지난 10년 동안 찾아가지도 않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몇 년 동안 찾아뵙지도 않고 남편도 어머님을 찾아뵈러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 못된 년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시댁 식구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다. 그 결과 시집 식구들과 조카들까지 20여 명의 대식구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나와 등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함께 불교를 믿던 친구들에게 내가 평생 동안 부처를 믿었지만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변화돼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됐으니 특히 여러 해 동안 나를 괴롭히던 위장병까지 다 치료받았고 수년 동안 원수같이 지내던 시어머니 시누이들과도 화해하고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산다며 간증하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지금은 클리블랜드 한인교회의 권사로 구역장으로 교회의 아주 큰 일꾼으로 충성봉사를 하고 있다. 구역장님이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자매님 가정에 신방을 갔다. 자매의 얼굴에서는 피곤과 불안이 가득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이민 수속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기 혼자 먼저 아이들만 데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다는 하소연이었다. 자매의 딱한 사정을 다 들으신 목사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가 계심을 소개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자 자매는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 영접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떨리는 음성으로 목사님, 제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오늘 처리해 주세요 하며 일어나더니 우리를 옆방으로 데려갔다. 옷장의 문을 열면서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옷장 안을 들여다보니 실타래 뭉치, 쌀, 냉수를 담은 대접 등이 소반 위에 차려져 있었다. 저것들이 다 뭡니까? 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자매는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저는 과거 몇 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직장에 나가기 전에 물을 대접에 새로 떠다 놓고 여기에다 절을 하면서 복을 빌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날은 꼭 무슨 변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에요. 라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쓸데없는 잡신을 섬기고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함을 이제부터 누리세요. 설명해 주시며 그 잡동사니들을 싹 치우고 그 자매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자 그제야 그녀의 얼굴엔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예배당 불을 끄고 나오려고 하는데 성전 뒤 구석에서 훌쩍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가까이 가서 보니 이강선이라는 고등학교 학생이 울고 있어서 왜 우냐고 물으니,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영어도 잘 못합니다.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느라 밤늦게야 돌아오시는데 제가 공부도 잘 못하니 장학금도 받을 수가 없고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대학을 간다고 해도 등록금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앞으로 너는 어떤 대학에 가고 싶으냐? 저는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꼭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에 들어가려면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그 지역 출신의 하원 의원이 추천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이 현재로선 제게 다 불가능한 꿈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며 열심히 기도해라. 네가 육군 사관생의 교복을 입은 모습을 그려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강선이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나도 너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마. 목사님이 간절히 축복기도를 해주자 학생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네, 목사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소망이 넘치는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믿지 않는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걱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말했다. 목사님, 우리 강선이가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자기가 주제 파악을 해야지요. 미국에서 육군 사관학교는 미국 시민이라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갓 이민 와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꼭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갈 거라고 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방 책상에는 자기가 그 학교에 들어간 것처럼 그림을 그려 붙여놓고 반드시 육군 사관학교에 갈 거라고 하면서 포기하지를 않고 있어요. 목사님, 만일 우리 아들이 진짜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간다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 학생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육군에 자원 입대하여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는 중에 상관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했고 상관은 군복무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강력한 추천서까지 써주어 결국 소원대로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축하한다는 대통령이 서명한 편지가 집으로 날아오자 우리는 그 집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 후로 그 학생의 부모님은 교회에 나와 훌륭한 믿음의 부모로 변화되었다. 이강선 학생은 지금 워싱턴에 있는 육군 본부에서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곧 대령으로 승진할 거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